저는 상관하지 말자. 화경이가 무슨 짓을 하든 도빈 씨, 재빈 씨 인생이 바뀌든 말든 지금은 우정이랑 우철이만 생각해. 아휴, 얘 쓰게졌네.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지? 엄마, 할아버진 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.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. 날 위해서, 아니 엄마도 내가 곁에 있길 바라잖아. 그러니까 제발. 모르겠어, 엄마도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. 모르겠다니?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아? 엄마까지 날 외면하면 나 정말 끝이야. 엄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. 널 위해 뭘 하면 좋을까? 화경아, 이건 어때? 재빈이가 미성가에 적응할 때까지 한 몇 년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건. 엄마, 너도 재빈이도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쯤엔 할아버지도 더 연세도 드실 거고 마음도 더 약해지실 수도 있고. 엄마도 내가 떠나길 바래? 그런 거야?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거지.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. 안 돼, 싫어. 난 하루라도 빨리 미성가로 들어가고 싶어. 엄마 곁으로 가고 싶다고. 엄마, 제발 도와줘. 할아버지 설득해줘. 엄마만이 할 수 있어. 할아버지가 그러셨어. 너랑 할아버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. 그래서? 대답 못했어. 엄마는 할아버지랑 나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? 그게 어떻게 선택이 돼? 난 그 누구와 엄마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없이 엄마인데 엄마 아닌 거네? 내가 진짜 화경인 줄 알았을 땐 나 없인 단 하루도, 아니 1분 1초도 못 살겠다고, 애간장이 녹을 것 같다고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다며, 날 안 데려다 놓으면 차라리 엄마를 버리라고 했다며. 그럴 수 없는 거야? 내가 진짜 허경이가 아니라서?